지난주 다잘 지내셨어요? 네. 혹시 제가 영감 받을 만한 거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좀 했는데, 혹시 찍으셨나요? 사실 그 디자이너도 이게 무슨 영감이냐 하겠지만, 사실 영감이란 부분은 좀 예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걸 이렇게 만드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영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디자이너들도 보면 이런 영감을 얻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여행을 가서 얻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좀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공예 디자인 학교라는 수업 자체는 좀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좀더 편안하고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앉아서, 어디 앉아서 할 필요가 없고, 뭐 스케치도 굳이 테이블이 아니라 어떤 좀 멋진 카페 가서 좀 이렇게 멋있게도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아니면 요 옆에 되게 잔디가 좋더라고요. 그런 잔디 바닥에서 이렇게 좀 스케치도 해보고, 혹시 이렇게 밖에서 할때좀더 저는 그 영감이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기에 좀 앞서 좀 지난주에 계속 그 강의랑 영상으로만 보여드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많아서 좀 데스크 소품들을 좀 가져왔어요. 오늘 가져온 샘플들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막 여기다 둘 테니까 이따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와서 만져보셔도 돼요. 얘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 장난감. 이거는 제가 스위스 갔을 때 거기서 샀던 건데, 얘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데 엄청 큰 버전이 있어요. 저보다 더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애들까지 있고. 얘는 저희가 좀 디자인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거울이에요. 금속 거울이라든지. 이제 소재를 좀 되게 다양하게 샘플들을 가져왔어요. 얘는 또 돌이에요. 그 제주도 쪽에서 많이 나는 그런 돌로 해서 만들었던 거라든지, 천이라든지. 얘는 어떤 금속의 열 착색 같은 걸 이용해서 안에 꽃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화병 같은 거예요. 얘는 좀 유명한데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게 와인 홀더인데, 와인 따는 건데, 사실 얘를 만들기는 좀 힘들고, 이런 식으로 좀, 또 얘네랑은 또 다른 이런 형태적인 귀여움이 있어서, 이런 거라든지, 얘는 또 나무랑 이 레진이라는 소재로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레진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구현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요 안에 LED를 심어서 좀 조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볼륨감 없이 이런 소품들도 있어요. 얘네는 이제 간단하게 금속이나 커팅 같은 걸 이용해서 책 홀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홀더. 얘도 어떻게 보면 데스크 위에 사무 공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소품이라든지. 얘는 또 유리죠. 유리로 이것도 저희가 했던 건데, 여기다가 이제 작은 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즘 향 스틱이 되게 많이 피우는데, 혹시 효린의 민박 보시나요? 네, 거기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이효리 씨가 향을 피우라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엔 이향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 캔들 홀더가 되게 대세를 이루었다면, 그런 캔들 시장이 많이 지고 이런 인센트 스틱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보셔도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고. 얘는 저번에 그 예시 사진으로 있던 얘인데, 되게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어떤 명암을 꽂고 얘를 내리면, 이 중력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명암을 꽂을 수 있는 명암 홀더라든지. 얘는 소재 자체가 이런 코르크라서
여기 이제 이런 핀 같은 걸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메모나 이런 걸 꽂을 수도 있고, 어떤 이 조형이 좀 이뻐가지고 이거 하나만으로 데스크 위에 하나의 오브제이자 어떤 제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떤 것 같아요? 용도가 뭘까요? 네, 맞아요. 이거는 네, 이게 위에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구두 주걱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랑 이런 새 형상 자체를 좀 재미있게 넣어가지고 만든 소품 같은 건데, 이런 쪽의 발상도 되게 재미있고, 또 이렇게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제품에 속하기도 해요. 하나의 이런 오브제로도 쓸 수 있고, 또 얘는 저희가 또 디자인했던 건데 앞뒤 좀 소재가 다르고 컵 코스터예요. 그래서 코스터로 사용 안 할 때 이렇게 데스크 위에 어떤 오브제로도 쓰이고, 이렇게 또 코스터로 쓰일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어떤 위에 컵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코스터로도 쓰이고, 또 이런 좀 작은 액세서리라든지 간단한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작은 크기지만 굉장히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소품들이 많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요 정도, 누구는 좀 작을 수도 있고 좀 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소품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좋은 영감을 받아서 계속 오늘부터는 저쪽에 준비된 스케치북으로 스케치를 같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좀 보면서 이따 어떤 스케치를 할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지루한 이제 디자인사를 좀 시작하게 될 텐데, 잠시만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짧게 좀 소개를 하면, 지난주에는 좀 디자인이랑 공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했어요. 공예에는 어떤 공예들이 있고 디자인은 또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 간단한 소개 위주로 좀 진행을 하였고, 이번 주는 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사실 디자인이라는 어떤 제품 디자인, 이런 디자인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재미없는 페이지죠. 이게 교재에 보면 여기부터 교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교재 페이지가 몇 쪽인지를 몰라서 네, 15페이지부터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디자인사 자체는 산업혁명과 같이 디자인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디자인사 자체가 좀 서양에서 시작된 만큼 사실은 잘 안 와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영국, 그 유럽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산업혁명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와 동시에 그런 대량 생산에 만든 제품이 나오면서 그것과 동시에 이제 디자인 역사가 좀 시작을 하게 돼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그 봉건제도라는 게 좀 해체가 되면서 자유로운 농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제 좀 의류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쪽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또 마침 봉건제도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옷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에 맞춰서 와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증기기관차를 좀 그런 의류를 만들 수 있는 대량 기계로 이제 바꿔서 이 기계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의류복 자체가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이때를 시작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이제 이런 책 같은 데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좀 배경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배경이 좀 있어요.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됐을까 했을 때 혹시 알아요? 우리 선생님 가장 많다? 어떤 부분이요? 옷을 가장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유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영국이 그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 것도 많이 이유가 있었고 또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 식민지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그런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사실 산업혁명 이면에는 그런 노동 착취라든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때 식민지 국가들에서 온 그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많이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면을 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전부터는 공예에 대한 생산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계 생산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미술 공예 운동이라는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저희가 디자인사에 있어서 185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보면 사실 150년밖에 안 되죠, 디자인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으실 때 굉장히 많은 이런 디자인 활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들이 유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의 디자인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950년, 사실 30년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좀 굵직한 것들로만 저희가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좀 저희가 좋아하는 디자인들에 대해서 좀 넣어놨는데 미술공예 운동이 먼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좀 있어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공예품들과 이제 한번 충돌을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수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제품들은 지금의 이 양산품보다는 굉장히 질이 낮고 정말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그런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있던 그런 공예가들이 이 제품을 보았을 때는 이 제품이 정말 저급에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좀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공예 활동과 또 기계 생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제품이 생산되고 너무 질이 낮은 게 생산된다 이런 걸 좀 배척하자 해서 좀 더 기계 생산을 배척하고 공예에 의해서 좀 제작이 되고 손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제작에 있어서도 어떤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는 게 어떤 취지예요. 여기 일어났던. 그리고 이때는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디자인은 결국 좋은 소비자와 좋은 생산자, 문화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념으로 또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조금 공예스럽죠. 더 공예. 왜냐면 이때 공예가들이 만들기도 하였고 이런 패턴이라든지 섬유 패턴이라든지 도자기 가구들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이런 미술 공예 운동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를 디자인사의 출발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가지고 있던 좀 한계도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들이 싸 보이지는 않죠. 예, 이게 저렴하지는 않았다고요. 왜냐면 그 당시 다 수공업으로 만들기도 하고 공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라든지 이 제품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은 좀 부유층의 이제 그런 돈이 많으신 부유층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접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취지이긴 했지만 이 미술 공예가 운동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라고 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이 과정에서 이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 생산이 발달되고 있는데 너무 그쪽을 배척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던 이념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후에 나오는 모더니즘이나 이런 거에 시초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 다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아르누보라는 운동이에요. 혹시 아르누보 하면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디자인 스타일이나 이런 운동 같은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뜻이지 또 생각을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면 다음에 이걸 쓸 때라든지 좀 더 생각이 날 거예요. 아르누보는 어원 자체가 아트랑 누보 해서 새로운 예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어원 자체가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소개되는 형식,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맞춘 대량 생산에 맞춘 어떤 그런 패턴을 좀 의미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에 미술공예운동과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술공예운동은 기계 생산에 의한 그런 양산 자체를 좀 배척했다면 아르누보는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이전에 없던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좀 양산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접하자 해서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게 일어났다고 해요. 좀 특징은 이런 기하학적인 직선들이라든지 좀 이런 유려한 이런 곡선들 있잖아요. 좀 이때는 자연을 모티브로 많이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잎사귀라든지 줄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곡선을 이렇게 패턴이라든지 이런 장식적인 형식이라든지 또 내부에 이제 이런 선들이라든지 건물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었고 다음 네. 또 앞서 그렇게 아르누보가 나오고 그 이후 또 1988년대부터는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모더니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산업화의 결과로 해서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 건데 산업화가 등장이 되면서 기계 생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이전에 장식이라든지 과도한 장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절제를 하고 일률적인 직선이라든지 좀 더 생산에 맞는 디자인을 통해서 그런 장식을 좀 덜자라는 형식으로 해서 모더니즘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독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나온 말로는 장식은 죄악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장식에 대해서 좀 배척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모더니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제조자로서도 그런 생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책임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하였고요. 동시에 동일 공장 연맹이라는 것도 발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자체가 좀 독일에서 많이 일어났던 사조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더니즘이 등장을 하면서 이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영국 쪽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면 산업화가 좀 진행됨에 따라서 모더니즘이 좀 확장이 되고 독일로 이제 좀 디자인 강세가 좀 이동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독일 공장 연맹은 그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예적인 수작업도 하긴 하는데 이런 공예적인 부분도 이런 디자인에 맞춰서 산업화에 맞춰서 적절하게 좀 덜어내자 그런 모더니즘 자체를 공예도 같이 하면서 디자인도 하자는 그런 윤리를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많이 장식이 굉장히 덜어낸 것들이 보이죠. 이전에 미술공예나 아르누보보다 시계도 간단하게 정말 정보만 알 수 있는 정도라든지 어떤 공예품에 장식이 들어가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포스터에 있어서도 아까 아르누보에 나왔던 그런 곡선 같은 장식은 많이 절제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의 시작과 독일 공정 연맹 이런 운동과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없었던 그 당시 사회성을 좀 살펴보면 또 이 당시가 나치가 나왔던 시기예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나치에서는 또 이런 모더니즘을 많이 억압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 공장 연맹 자체도 나치의 탄압으로 금방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진짜 양식이 일어날 때는 꼭 산업혁명이라든지 기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렇게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모더니즘이 독일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세계전쟁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독일은 전쟁을 좀 많이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그런 제품들이 다 파괴가 되고 다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도래되게 돼요. 그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흥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당시고 피폐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물자, 정말 기본적인 수저라든지 집에서 써야 되는 식기구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이 먼저 진행한 게 그런 표준화 작업을 굉장히 먼저 진행을 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제품에 들어가는 나사의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격화를 해가지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끔 표준화 작업을 먼저 진행한 게 독일이라고 해요. 뭐 이러한 거를 지나서 좀 유럽 쪽과는 좀 다르게 미국 쪽으로 좀 건너가 보면, 미국은 아르데코라는 양식이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미국과 파리 쪽에서 좀 많이 일어났던 양식인데, 아르데코는 앞에 나왔던 아르누보와 좀 비슷하죠. 어감이.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칭적이죠. 그 안에서 대칭적이라든지 그 안에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천은 약간 이집트풍에서 나왔던 그런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양산화 시스템, 기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직선을 이용한 패턴을 만들었던 게 아르데코고, 그래서 보면 저 끝에도 보면 저런 대칭적인 장식적인 요소, 그리고 아르데코는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나타난 양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건축이라든지 패션 이런 쪽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는 양식이고, 그리고 또 지나가면 데스틸 부분이 또 있는데, 데스틸도 앞서 나왔던 이 모더니즘과 좀 같이 가는 맥락이긴 해요. 데스틸이라는 거는 사실 디자인사보다도 하나의 예술 쪽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시인도 있었고 사상가도 있었고 디자이너, 건축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기하학적이면서 절제한 이런 패턴이라든지 이게 나왔던 계기는, 이것도 좀 독일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이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이런 혼란스러운 틈에서 좀 이렇게 계획적이고 이런 획일화된 좀 정리된 이런 게 필요했다고 해요. 그 당시 사회상으로. 그럼에가 맞물려서 이런 게 나왔고, 또 굉장히 보았을 때 좀 차가워 보이는 이런 게 있기도 해요. 왜냐면 어떤 감정이라든지 디자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배제를 하고 순수성을 좀 강조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면을 선으로 구분을 하고 정말 절제된 저 세 가지 색 위주로 좀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예술 회화 쪽만 아니라 예술과 디자인을 좀 접목시키게
시작한 것도 요즘부터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결국 같은 맥락이고 이 의자가 이뻐 보이나요? 봤을 때? 불편해 보이죠? 제가 이 의자 앉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의자를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이제 결국 이때부터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굳이 좀 디자인이 기능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예술이라든지 사상을 전달하는 다른 하나의 오브제로서도 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또 보시면 이런 거에 멈춰 있지 않고 건축물에서도 이렇게 단순화된 걸 많이 볼 수 있고 동시에 바우하우스라는 게 또 생겨요. 바우하우스는 어떤 스타일이나 사조는 아니고 하나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에서 똑같이 독일에서 시작된 하나의 학교고 이 당시 이제 기술, 공예, 장인, 디자인 이런 거를 결합하려고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어떤 무분별하게 공업품, 제품을 생산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것과 좀 맥락이 갔는데 하나의 학교이다 보니까 안에 수업 자체가 존재를 해요. 학생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기초적인 이론이나 색채에 대한 거를 배웠다고 해요.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 학교 안에는 다양한 공방이라든지 재료를 다룰 수 있는 장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각자 하나 이상의 그 공방에 가서 그 기술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공업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협업 활동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디자이너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생산자, 기술자라든지 이렇게 3명, 4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전까지의 공산품이 굉장히 어떤 질이 좀 많이 낮았다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디자인한 제품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만든 디자인 그리고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부분도 크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장식성을 많이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독일의 모더니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한 이런 맥락이 이런 바우하우스에까지 연결을 끼쳤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절제된 의자라든지 조명을 볼 수 있고 또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금속 파이프를 밴딩하는 기술이라든지 금속 파이프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또 디자인에 많이 접목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재정에 의해서 많이 관리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관리를 되다 보니까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힘들었는데 동시에 또 이때도 나치의 그런 탄압으로 인해서 재정이 더 줄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바우하우스는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면서 이사를 많이 하게 돼요. 좀 영향력이 덜 받는 곳으로 계속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바우하우스를 지나서 좀 유선형 디자인들이 또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유선형 디자인들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 1930년도, 5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떤 역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런 유기적인 형태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이전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형태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렇게 직선적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들의 사상과도 연결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다소 부족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런 유기적인 형태를 만드는 건 더 고급 기술을 좀 더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나오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연필깎이에요. 연필깎이에까지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미래적으로 보이죠. 연필깎이가. 그러면서도 좀 속도감이라든지 다이나믹함이 좀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 당시 했던 이런 자동차 비행정 그리고 이거는 마크뉴슨이라는 디자이너가 졸업 전시 작품으로 디자인을 한 건데 이거는 이 이후에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유선형 디자인이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재해석이 돼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는 게 오르가닉 디자인이에요. 네, 오르가닉 디자인은 가구나 많은 제품에서 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앞에 게 단순히 유선형이었다면 오르가닉 디자인은 조금 더 유기적인 곡선이라든지 좀 더 자유분방한 그런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합판 성형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합성 수지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을 성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해요. 동시에 오르가닉 디자인은 좀 인체공학적인 부분과도 많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셨죠. 보인다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의자는 아까 의자에 비해서 좀 더 편할 것 같죠. 네, 그런 이제 한 디자인도 계속 발달을 하면서 1950년대, 60년대가 가면서는 사람을 좀 생각한 그런 인체공학 디자인이 계속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체의 어떤 선에 맞춰서 의자를 디자인을 한다든지 어떤 숟가락이나 뭐 작은 제품을 만질 때도 인체 손의 모양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오르가닉 디자인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같이 사용을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안티 디자인이라고 좀 나와요. 좀 급진적 디자인, 안티 디자인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디자인은 또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어. 이전께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형태, 어떤 대칭적이었다면 정말 색색에 되게 강한 색이라든지 이전에는 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파격적인 좀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쇼파예요. 네, 쇼파인데 기존에 전혀 기존의 쇼파 형태를 담고 있지는 않죠. 아마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게 뭐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것도 쇼파예요. 이런 다양한 색감이라든지 그러면 이 입술은 뭘까요? 네, 맞아. 약간 누우면 뭐 침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쇼파로 해서 디자인을 한 거고 그래서 이때 나왔던 그런 디자인 이슈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모더니즘에 대한 좀 반발로 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 이전까지의 어떤 모더니즘 디자인, 좀 심플한 디자인, 이런 디자인들이 독일에서 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때부터는 이탈리아로 좀 넘어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흐름을 보면 영국에서 독일로 한번 넘어갔다가 이 급진적 디자인,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반발이 생기게 되면서 좀 다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모더니즘에서 보여주었던 기능적인 면, 절제미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정말 그게 맞는 좋은 디자인일까? 에 대한 이제 맞는 디자인인지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장식성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배척을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정말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지배적인 이슈였는데, 과연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될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맥락에 좀 없는 형태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때부터 좀 디자이너의 어떤 감정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전 디자인은 좀 디자인의 감정이 배제된 채 그 제품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때부터는 좀 디자이너의 감정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좀 더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설명하기 전에 또 이것과는 다른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미니멀리즘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정확히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또 잘 생각이 안 나죠. 네,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예술 쪽에서 좀 더 먼저 나온 단어라고 해요. 어떤 표현에 있어서 정말 모든 걸 다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표현한 그런 조각품들을 봤을 때 이거를 정리할 단어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때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덜어낸다, 정말 최소한의 것만 담는다, 이러한 디자인, 조형,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침투가 되기 시작해요. 쉽게는 패션으로도 이제 오게 되고, 음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미니멀리즘 많이 사용되게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죠. 어디서는 이렇게 굉장히 과한 디자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다 덜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미니멀리즘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결국 이 급진적 디자인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오면서는 계속적으로 모더니즘과 계속 충돌을 일어나요. 이제 모더니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너무 그런 포스트모더니즘의 디자인을 안 좋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포스트모더니즘 쪽에서는 미니멀리즘, 뭐 모던 디자인은 굉장히 지루한 디자인이다. Less is more 라는 단어가 모더니즘에 있다면, Less is more 라는 단어가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존재를 해요. 쉽게 말하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적으면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이제 이 당시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에 설명드렸던 안티 디자인과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돼요. 이때 이제 모더니스트들이 강조한 논리, 단순미, 질서 등이 과연 정말 좋은 것일까? 이문이 퍼지게 되고, 또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순수 미술이라든지 대중예술, 고급 예술을 이제 디자인으로 끌려와서 어떻게 보면 융합을 하고 좀 더 예술적인 면이 많이 첨가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은 즉슨 결국 디자이너의 그런 다양한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디자인에 담아서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모더니즘의 그런 논리적이고 단순한 질서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좀 더 난해하게 풀고, 그들이 배척했던 장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적으로 굉장히 장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컬러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뭐 한 제품 안에서 정말 많은 컬러라든지 또 패턴 이런 질감이라든지를 표현을 하면서 어떤 얘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게 혼자 독자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또 오른쪽에 봤을 때도 이게 서랍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기발하고 좀 재밌는 디자인을 진행을 하게 돼요. 얘도 그 뭐 이런 차도 이제 조명이고, 뭐 요게 이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감하고 좀 다양하게 풀어내기는 하는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렇게 한참 유행을 하다가 사실은 1980년대 좀 들어서면서 그 너무나 과장되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많이는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까지는 과하게 되지는 않고 조금 많이 다듬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벤피스라도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구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그룹이 멤피스라는 그룹이에요. 이 멤피스 그룹도 이탈리아에 있던 그룹인데, 에트로 소사스라는 디자이너를 주축으로 일어났던 디자인 그룹이고, 이 그룹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다다미 같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건 일본 디자이너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교류를 하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까지 좀 디자인 역사를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맨 앞에서부터 흐름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산업혁명에 반대하는 운동이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산업혁명에 맞춰서 굉장히 모던한 제품이라든지 기술에 맞춘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 장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됐다가 다시 그런 모더니스트들의 반발을 해서 장식적인 양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모더니즘에 반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디자인은 다양하게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지금 시대를 딱히 어떤 디자인 스타일이라든지 이렇게 정의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기술이 나오면서 하나의 형태라든지 스타일로 규정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스타일로 규정을 하기보다는 이전에 이렇게 나왔던 스타일 양식이라든지 디자인들을 현대에 가져와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과거의 디자인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도 요 중에서 좀 내가 관심이 갔던 사라든지 디자인 스타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용해서 지금은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의 많은 디자이너들도 이전의 스타일을 가져와서 나름 자기만의 색깔 다시 입혀서 재해석하는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인 디자인사를 좀 알아봤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앞으로 진행할 디자인 스케치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저기 있는 스케치북하고 해서 오늘부터는 좀 스케치 실습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 그럼 한번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이 지금 HB랑 B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양하게 나눠드렸는데 한번 써보시고 좀 더 자기한테 맞는 연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스케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케치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스케치를 하겠다? 좀 키워드를 먼저 적고 시작을 하면 좀 편하거든요. 저희가 주제가 일단은 테이블이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좀 써보세요. 그러면 테이블이랑 좀 가지를 뻗쳐서 그러면 어떤 테이블일까? 주방 테이블, 뭐 독서 테이블, 아니면 창가 테이블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좀 정한 다음에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한 어떤 단어들, 텍스트들
나는 좀 아늑한 분위기의 테이블 위에 있는 소품을 디자인을 하고 싶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기둥에 디자인 스케치를 하겠어 이런 거를 좀 어떤 스케치를 바로 하기가 힘들면 이런 식으로 또 키워드를 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하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너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스케치를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또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서 도저히 스케치를 못 하겠으면 저 앞에 잔디밭에 가서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 네.